원장님이 지금 그래도 되게 정말 오랜 동안 기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오셨는데 아이들의 어떤 언어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SAT 하는 걸 봤을 때 요즘 아이들이 특별히 더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그런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학생들이 점점 더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글을 읽는 것은. 반면에 아이들의 어떤 기민한 사고력은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고 뭐 영상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고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그 매체가 글일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거는 굉장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한 5년 전 아니면 1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비교하면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 같고 안타깝죠. 일단은 뭐 제가 분당에서 경험했을 때에 약간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유학 기간이 좀 짧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뭐 9학년 때부터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들어온 아이들, 어휘가 부족한 아이들한테서 보여줬던 약간 모습이기도 한데, 또 생각해보면 어휘가 부족하다 한들 그걸 해석해 놨을 때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어떻게 애들한테 이런 그 지문을 읽혀야 되지? 그래서 왜냐면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한글로 바꿔 갖고 와봐라. 한글로 바꿔 갖고 온 다음에 읽어봐라. 라는 것들도 시켜봤는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애들이 더 헷갈린다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쉽게 표현해서 문해력이 낮다는 얘기는 지적인 수준, 그러니까 내 학습력 이런 것들이 좀 낮다라는 얘기랑 좀 연결되는 것 학습력. 예.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님들이 제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A 맞아요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조금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주하다 보면, 이런 현실 안주하다 보면 아이들이 문해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었으나, 아까 전에 보면 왜비그 이래서 뭐 이렇게 꼭 소설책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지를 좀더 한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네. 나눠보실까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든 생각이 사실상 그 영어로 읽어서 이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단순하게 정말 한 문장에서 단어를 모른다는 건 5개가 나와서 진짜 문장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다 번역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 뭐 이런 경우가 뭐냐면 잘 주의 깊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닉하죠. 한국말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영어도 굉장히 읽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언어적인 부분만 살짝만 되면.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책을 한동안 멀리했다. 한국 책이든 영어 책이든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언어적인 문제 자체는 굉장히 빨리 배워요.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옛날에 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럴 때 유학을 가신 분들이 한국 사람 잘 하나도 없는데 그때 인터넷도 없고 그냥 사전 하나 들고 갔는데 영어 물론 발음은 좀안 좋을 수 있어도 영어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다 읽고 쓰고 논문도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이 언어적인 그러니까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국어라도 굉장히 그런 글들을 많이 접해본 학생들은 이거 굉장히 쉽게 따라합니다. 그게 빨리 캐치해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진 학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단순한 그냥 영어의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둘다 해결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말씀을 하셨고 책은 이제 아까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 읽는 걸로는 제가 보기엔 정말 뭐한 초중 정도 레벨 뭐한 7학년 8학년까지는 소설 좋죠. 왜냐면 그 수준에서 비소설로 학생들한테 정말 관심 있게 할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많지는 않아요.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 지금 부족할 그렇죠. 테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비소설을 읽는 게 비문학을 읽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1980년대에 미국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문해력이 너무 낮다. 리터러시가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그때 레이건 때였는데 굉장히 옛날이죠. 벌써 한 40년 전인데 레이건 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800만 불인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뭐 무슨 백과사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이 아는 게 너무 없다. 그러니까 노출된 게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나온 이론이 뭐 스키마 이론이라는 스키마 이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이
정신 속에 있는 어떤 이런 정보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것이 짜맞춰서 이제 어떤 뭐 아이들이 문장을 이해하고 글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아예 백인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적인 어떤 사막의 상태가 지금 현재 아이들이에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읽는 책들이 진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은 관두고 제가 콜롬비아 그 어드미션 인터뷰를 할 때 얼럼나 인터뷰를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저를 만나게 되면 이 질문 무조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책 학교에서 관련된 거 말고 책 뭐 읽었냐 이거를 꼭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서 대답 못해요. 왜냐면 뭐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무슨 내용이냐? 나도 진짜 읽어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바로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만들어낼 수는 없죠. 왜냐면 그 책 무슨 책 읽었다라고 그거 무슨 내용이냐고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거짓말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 질문할 때 정말 만족할 만큼 독서의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진짜 1년에 한 10몇 명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한 명이 될까 말까요. 한 명이 될까 말까. 굉장히 굉장히 없죠. 그래서 사실상 그 인터뷰할 때 이 아이의 지적인 어떤 호기심 같은 걸 판단하는 건 그 질문에서 다 판단이 돼요. 뭐 나머지 너는 뭐 하기 좋아하니 뭐 아니 뭐 그 이제 난해한 질문도 던지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다 그냥 요식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아이의 어떤 지적인 카파시티는 거기서 갈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텍스트 추가 나온다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관계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쉬운 버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 이거 풀 수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거를 빨리 바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처음에 쭉 읽고서 이렇게 읽고 한 문장 읽어요. 근데 또 읽어요. 네. 아니면 이렇게 읽다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다가 또 다시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regression이라고 하는데 속도 수업에서는 한 문장 읽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읽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약간 속도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는 것은 그 글자를 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글자를 읽지 않아요. 글자를 그 단어를 recognize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뭐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거를 갖다가 0.5초 정도 딱 보여주면은 그 사이에 그거를 다 읽을 수는 없거든요. 눈에 샥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알아요. 다. 아니면 뭐 그 이미지예요, 사실상. 그쵸, 이미지. 예, 이미지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이미지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아이들은 뭐냐면 urban farming has gained popula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단어가 막히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다 해석을 해봐라 아니면은 사전을 사용해봐라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바로 문해력의 아마 한 부분 원인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노출해줘야 됩니다. 많은 노출해줘야 되는데 책이 좋죠. 좋은데 책을 스스로 집어가지고 왜냐하면 스스로 집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보기엔 너 이 책 읽어야 돼. 이 책 읽어라는 건 굉장히 야만적인 독서를 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약간 힌트를 줄 수 있겠죠. 이 책도 괜찮고 이 책도 괜찮아. 한번 골라봐 이 중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책을 본인이 읽을 정도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것은 잡지입니다. 잡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학생들한테 읽었던 게 그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과학 잡지였어요. 그걸 어떤 날은 뭐 한 페이지, 어떤 날은 뭐 반 페이지짜리 이런 걸 읽어요. 컬럼 같은 거. 한 잡지에 컬럼이 세 개가 실려요. 그것만 이렇게 추린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재밌고 인트레스팅한 것도 많아요. 정말로. 근데 그런 것도 좋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뉴욕타임스 같은 거 이거 일주일에 너무 좋죠. 예, 좋아요. 굉장히 네. 좋고 일주일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주일에 2불인가 밖에 안 해요. 1불 99인가? 학생이면 더 쌀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근데 여기 이제 앞에 있는 political version 같은 거 다 뛰어넘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좀 확대가 안 되는 The Great Read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네. 이건 이제 여기 보면은 8분짜리 reading이라고 네. 나와요. 8-minute read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예. 다실바노라는 그 그린위치 빌리지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 이 사람이 막 브래드 피트 와서 먹는 이런 식당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린위치에 있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얘기, 찾아라. 네. 예, 뭐 이제 어디 갔냐, 뭐 비욘세도 먹고 리하나도 먹고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라는. 이거는 사실 뭐 공부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 이 사람 매스 페리 이번에 죽었죠. 매스페리, 예. 프렌즈의 그 챈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죽은 이런 거 이게 4분짜리예요. 하루에 뭐 물론 학생들이 그러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4분짜리를 뭐 10분에 걸린다. 괜찮아요. 10분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이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치적 예. 같다. 이거 좋았어요, 이거. South California Beyond the Freeway 그래.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아기자기한 마을의 히스토리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 보면은 우리가 그 SAT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른 의미로 쓰여요. 이런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고, 얼마 아주 그냥 무슨 뭐 여행 잡지처럼 이런 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어도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어도비도 우리가 잘 어도비 뭐 포토샵 이런 거, 네. 그 어도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못 읽는데 학생들이 예전에 SAT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보면 더욱 컸다. 막 지문이 100줄이야. 근데 이걸 다 읽었는데 그런 이한 지문을 이해 못하면 막열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계적으로 다 극복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거를 다 읽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logically complete 하는 거. 이게 그 원장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후기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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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이 논리를 이해하고 따라와야 돼요. 어렵진 않지만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애들이 의외로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보기에는 언어적으로 못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거 논리적으로 틀린 아이들도 많아요. 이 얘기가 나와도 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나와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맨 앞에 나오는 단어 문장 이 문제에서도 그 션윤센이 만든 문제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칼리시 볼리였나 션윤센이 만든 거였나 헷갈리는데 얼음이 녹으면 이렇게 된다 이 블랭크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얼음이 녹으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황폐화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인과관계는 없거든요. 될 수는 있겠지만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그두 개를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한 10분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학생들하고. 이 아이들이 보면은 어떤 SAT 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거는 문해력. 근데 그거는 결론 답은 딱 하나다. 이거는 더 많은 노출, 더 올바른 어떤 그 글에 대한 어떤 노출을 통해서 막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답은 그리고 책 좋지만 책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는다. 잡지를 사놔서 한 페이지씩 읽는다. 한 잡지에 성공해요.